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개미 ETF 힘이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데도 지수를 조금 이겨내면서 약간 버텨가면서 꾸준하게 저점 우상향을 가고 있죠. 특히나 카카오도 힘을 좀 보여주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윗꼬리를 조금 달긴 하지만 꽤 두터운 매물대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 얘기를 할 건데 큰 이슈가 있어요. 우리 김범수 의장님이 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하십니다. 약간은 아예 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오너십에서 책임을 지는 듯한 액션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주주들에게 메시지는 정말 줄 수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호재라고 보고 어떤 분은 악재라고 보고 막 그러던데, 일단은 차트의 모멘텀으로는 호재일 수 있고요.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마녀사냥으로 김범수 의장을 몰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응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뭐 주주로서 뭐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안도하면서 갈 수 있었고, 일단은 맹점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게 굉장히 요즘 화두인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굳이 인수한다고 해놓고 또 인수가 안 되면은 괜히 이렇게 차트의 변동성만 줄 수 있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일단은 CJ가 인수하려다가 리젝이 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을 거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수만 형님이 개인적인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의 6%,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6%를 캐시로 땡기시거든요. 법인으로. 그게 거의 뭐 1년에 16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CJ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신생 그룹에 오픈을 할 때, 이런 릴리즈를 할 때 뭐 코칭을 해준다, 그 신작 앨범을 발매할 때 코칭을 해준다, 막 이런 명분으로 6%의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우리 이수만 형님의 개인적인 법인으로 이제 돈을 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거는 그걸 해결했다는 뜻인데, 만에 하나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다시 그냥 인수설에 끝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나, 카카오가 지금 궁훈이 형님이, 남궁훈 형님이 CEO를 맡고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허투루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오픈했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은 듭니다. 잘 하겠죠. 이수만 형님이 옛날 CJ와 이제 그 본인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약간 삥 뜯는 법인 같은 그 자법인을 내려놓고 약간 연봉 100억 정도로 해서 한번 딜을 쳤나 봐요, CJ한테.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으니까 CJ가 빠그러졌겠죠. 근데 이제 카카오 인수설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를 수긍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수만 형님도 그런 식으로 개인 지분, SM의 지분을 넘기는 거며, 지분을 넘기는데 본인의 100% 자법인은 두고 토끼굴을 파놓은 것처럼 파이프라인은 그냥 남겨준다. 참 애매합니다. 뭐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해요. 이수만 형님이
그동안 SM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하긴 한데, 그럼 개인의 지분을 넘길 거면 다 넘기든가. 그래서 아마 뭐 연봉에 대한 얘기를 했었겠죠. 이수만 형님도. CJ에서는 빠그러졌으니까 아마 카카오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좀 가십거리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는 이슈로, 김범수 의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데, 카카오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의장직을 좀 내려놓는다는 거는, 대단한 행보거든요. 어쨌든 남궁훈 우리 CEO, 우리 이분이 카카오 15만 원을 천명했기 때문에 급여 한푼안 받고 올려놓겠다는 그 자신감 속에서 과연 어떻게 계속 카카오가 힘을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주로서도 굉장히 재밌고, 기대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네요. 이제 10만 원 위로 이제 매물대가 손바뀜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는, 새로운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줘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손바뀜이 최대한 많이 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SM이 인수가 되면 기업가치가 뭐 1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카카오에 반영이 될 거고. 카카오가 이제 비욘드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매출을 2024년까지 3배 이상 올려놓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카카오가 8만 원을 찍었을 때 용감하게 용기를 냈던 저의 명분이 조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뭐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주주로서 괄목할 만한 모멘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범수 의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렇다고 뭐 은퇴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욘드 코리아 관련해서 글로벌 매출에 관련한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인볼브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응원하는 바이고 어쨌든 상징적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이런 대중들에게 뭔가 그동안의 문어발 기업이다 이런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샀던 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샤워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씻어내는 느낌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좀큰 결정이 아니었나. 응원합니다. 주주인데 응원해야지. 뭐 비난합니까? 그죠? 제가 이 기업의 주주인 이상 카카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실수해도 기다려줘야 되고, 예? 믿고 투자해주고 기다리는 게, 진짜 주주로서의 본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안전하게 끝까지 잘 인수를 하고 또 이수만 형님도 너무 이렇게 꼬라지 안 부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불개미 ETF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